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1로 SK텔레콤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아직 SK텔레콤에 도택이 있습니다. 먼저 김정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자, 이건 파란색입니다. 매번 서킷 플레이커. 이에마스터는 박수입니다. 붉은색. 아, 예, 대각이 나왔네요. 그 서킷 브레이커가 되게 이제 고전적인 형태의 좀 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진 제외하고는 어떤 지역은 뭐 미네랄이 1000이고 개수는 2500이고 뭐 저쪽 이런 조절이 없습니다. 이 맵은 자원의 양들도 다들 이제 고정적이고, 예, 맵의 형태도 그렇게 특징적인 건 별거 없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가로일 때, 세로일 때, 대각일 때 경기 양상이, 물론 대각일 때는 다른 맵들도 일반적으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3인용이 아니고서야. 예, 근데 이 맵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세로, 가로. 이 맵의 특징이 러시가는 길에 딱 가스 멀티가 있다는 그런 점인데요. 위치에 따라서 공격을 하면서 멀티를 먹거나 도망자 멀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대각선 위치에서는 양 선수 다 안정적으로 멀티를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센터에 싸우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상대 전적은 박수가 좋네요. 네. 김태훈 얼굴을 딱 짚은 것 같습니다. 이준 감독이요. 네, 확실히 김태훈 선수가 좀 테란전에서 좀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런 측면에서 박지 선수의 타이밍 공격이 오늘도 한번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어쨌거나 또 이 맵이 이제 가로 세로 대각일 때 이제 러시 거리가, 예, 서로 또 다르고, 의도적으로 그 맵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로하고 세로는 러시 거리를 좀 그 시간대를 맞추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맵은 이 금번 시즌에 사용되는 맵 중에서 세로 방향이었을 때 러시 거리 제일 가깝습니다. 예, 그런 좀 특징이 있는데 또 대각이 또 마침 나왔고요. 그렇죠. 예. 예, 어느 정도 그 테란이 심시티를 할 때 앞마당 입구에서는 뭐 3서플 원배럭으로 입구를 또 막을 수가 있고, 예, 본진 입구에서는 원배럭 2서플로 예, 질럿을 못 들어오게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박지 선수가 그냥 본진 쪽에 서플라이를 건설하고 입구 심시티를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뭐 이 전반적으로 맵들이 이 공격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형태로 기본 컨셉이 잡히다 보니까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그 두 번째 입구를 틀어막는 거나 본진 입구를 틀어막는 거나 틀어막으려면 투자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가 일이 틀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 생기기보다는 생기느니 차라리 그냥 안 막으면서 하지 뭐. 예, 이런 마인드로 선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입구를 안 막는 대신에 뭐 마린 숫자를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 시즌 김태형 선수 개인 리그 같은 경우에는 막판 테란전에서 그냥 아비터도 아니고 캐리어도 아니고 테란전에 줄지는 무너지면서 지금 뭐 지난 시즌 프로리그도 그랬습니다만 테란전 복구해야 됩니다. 김태경 그래도 박지 선수가 최소한의 심시티는 해주네요. 베르스 옆에 서플라이 딱 건설하면서 혹시라도 질럿 난입을 당했을 경우에 저 사이로 왔다 갔다 마린 움직이면서 컨트롤해 주려는 박지 선수의 생각이고요. 보관이 있겠죠. 예예예. 그 사이로 이제 뭐 질럿들은 통과를 못하니까 바보가 되죠. 그러니까 뭐 문 열고 탁 나서 쏘고 탁 문 닫고 들어가고 좀 포토스 그림. 입장에서는 얄밉죠. 네. 예, 질럿이 칼 들고 쫓아갔는데 총 들고 왔다 갔다 숨어서 쏘니까 좀 얄미울 수밖에 없겠죠. 문이 자동문인데 프로토스 이는 인식을 못하는 자동문. 자, 이제 시간 비틀기 타이밍을 빨리 당겨버립니다. 박지수. 야, 네. 이게 박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니 세로니 가로방향이니 세로방향이니 이러면은 타임브레이커 박지수가 뭐 할 수 있어. 예? 막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대각이네. 대각이면 운영할 거야. 근데 박지수는 대각이니까 대각이면 운영할 거라고 생각할 거니까. 네, 그렇죠. 멀면 더 빨리 출발하면 됩니다. 아침밥 일찍 먹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다 심리전을 박지수 선수가 딱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본진 언덕 입구 자체가 좀 약간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벌처 탱크가 갔을 때 벌처 마인으로 폭사시켜. 야, 여기 확장까지 일단 의도를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경 상대의 의도 백드래그 두 개예요. 어쨌거나 상대는 박지수니까 그래도 김태경 선수가 병력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있죠. 타임 어택킹을 하듯이 딱 언제까지 내가 네 앞마당까지는 가갖고 접수하겠어.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더라도 토스가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뒀으면 조금이라도 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게이트 넥서스를 건설했지만 그 투팩토리 상대로 항상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후에 김태훈 선수의 그 테크트리 선택 자체가 뭐 게이트에는 지금 다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많이 성공시켜주는 모습 좋아요. 네. 자, 이러면 타임어택에 시간 배틀기가 많이 안 뒤틀려야 되거든요. 예, 저 시간 뒤틀기 타임어택킹을 할 때 머리들의 역할은 드래곤의 저런 이 폭발형 공격 탱크에게 심대한 데미지를 주는 공격을 머리들이 막아주는 건데 받아주는 건데 그 머리를 줄인 것은 성과가 컸다고 보겠고요. 자, 물론 김태훈 선수 말은 다 줄였고요. 안쪽!
야, 아, 뭔가 감이 들 것 같은데 김태경 지금 고통... 타이밍의 네. 프로브로 아마나 커멘트가 없다는 거, 건설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오늘도 확인했었거든요 프로브로. 아 이거 그렇죠. 눈치 챘을 네. 거예요 김태경. 야 뭔가 감이 이상한데. 야 뭔가 근데, 박지수가 예. 당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았을까요? 예, 예 눈치도 그렇고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기세 싸움에 잘 밀렸습니다. 예 저렇게 다수의 머리나고 해갖고 탱크하고 쭉쭉 밀고 나가면 프로토스가 드래곤 이를까? 예 드래곤 한기라도 행여 이를까? 예, 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면서 테란의 전진을 늦춘다도 치더라도 소극적으로 보통 플레이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예. 그 프로브 정찰을 통해서 테란이 아마다의 커맨드를 가져가고 있다면 넥서스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거든요. 프로브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넥서스 불이 꺼져 있는 모습 최대한 병력 생산에 집중해주는 김태형 선수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투팩트가 노출되면 아니면 타이밍을 잃으면 거의 쓸모가 없는 게 투팩이거든요. 김태경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비 체제가 완성되고 있어요. 네, 본디 김태경 선수가 뒤로 쭉 물러났다면 그 병력들로 네, 탱크 추가시키고 벌처 추가시키고 추가시킨 벌처들이 도착하는 즉시 조이기 바로 들어가는 건데 한 타이밍 살짝 늦춰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마인 대박, 네, 마인 역대박. 최대한 벌처와 마인이 최대 변수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양 선수 다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실제 메카닉 병력의 이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전부 뒤로 수비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김태건 선수가 이 앞쪽에 시야가 너무 없어서 벌처가 쏙 들어와가지고 드라군이 퇴로가 차단되면은 거기서 경기 끝날 수가 있어요. 상대편은 이동 꽤 접근. 네. 아랫동안 위쪽에 공간이 비거든요. 공간이 비어요. 네. 공간이 비네. 마인. 또 이제. 아직까지 건드리기 힘들다, 김태요. 마인 역대박. 마인 역대박이니까 정대박입니다. 마인. 정말 잘했는데요. 이동 정말 잘했습니다. 예. 자, 크다. 자, 이러면 탱크밖에 안 돼. 탱크 대대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제 그래도. 이제 탱크 대대.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들로. 예, 어느 정도 이거는 밀어낼 수 있고. 하이템 피해를 입더라도 밀어내기만 하면 되겠죠. 다시 변수가 서툴이 있습니다만 서툴의 질러 태울 수 있습니까? 서툴의 질러 태울 수 있습니까? 마인 역대박 파이어 자 리버 죽었죠. 리버는 잡혔는데 이렇게 되면 막았어요. 그렇죠. 예. 다 잡혔다가 볼 수 있겠고 서툴이 먼저하기 때문에 질럿을 하지만 마인은 아 이렇게 예 그리고 벌처 난입을 또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브 견제가 힘들군. 그렇죠. 계속 옵니다. 속도 계속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김태경 선수가 일꾼을 그렇게 많이 잃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러면서 만약에 3 팩토리 이렇게 늘려갖고 박수 선수가 완전 승부를 보는 거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멀티를 따라오면 김태경이 좋은 거죠. 예, 예. 만약에 박수 선수가 탱크로 딱 유혹하면서 벌처가 드라군의 테러만 차단했으면 거기서 경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아 김태경 선수가 거기서 컨트롤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이후에 뭐 시즈모드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말 김태형 선수 기가 막히게 잘 막아준 거예요 지금 나와요. 네 진짜 리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리버 아프겠습니다만 리버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 정말 그 잘하는 특급 선수들의 뭐 이영호도 그렇고 김태형도 그렇고 야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제일 놀라운 건 사실 그거거든요. 예 손이 얼만큼 빠르고 뭐 얼마나 자원 안 남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연습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연습 진짜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손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드래곤 한기 던져갖고 네 마인드를 쭉 제거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점들 이 계산을 해내는 게 제일 신기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김태원 선수 어느 정도 경기를 계속 리드해 나가겠죠. 네, 이러면 그 게이트웨이도 더 확보하고 테크트리도 올리고 이제 어느 정도 김태원 선수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계속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 박지수 선수라면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자원을 쥐어짜내서 타이밍을 또 한 번 더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본디는 박지수 선수가 그 머린드라고 해서 뭐 탱크 이제 벌처 갖춰주면 쫙 조이려고 한 거를 김태경 선수가 드래곤들 컨트롤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무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드래곤들 뒤로 이렇게 쭉 물려놓고 플레이할 때는 김태경 선수가 또 박지수가 타이머 태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좀 덜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위기였는데. 예. 근데 지금 또 떡하니 박지수 선수의 본진 쪽에 5점 한 기 떠 있어요. 둥둥 떠 있어요. 스타포트 그리고 뭐 팩토리 숫자 다 확인을 하죠. 5점 가요. 네, 네. 이제 뭐 타임어택 그 시점은 넘었습니다. 보이는 타임어택은 없어요. 네, 일으키는 타임어택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타임어택은 시도조차 하기 전에 그냥 무산되었고 두 번째 타임어택은 김태경 입장에서 진짜 위기였는데. 와 정말 잘 막았습니다 때는. 예. 업적으로 오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 어느 정도 그 병력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던 김태형 선수이기 때문에 3넥서스를 가져가주지 않고 병력 상황만 집중해줬기 때문에 이 컨트롤 미스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김태형 선수가 무난하게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숫자가 상당히 좀 부족하죠. 예, 탱크 세기로는 좀 많이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탱크의 위치 아. 움직임 정이 네, 정확히 보고 있어. 탱크 잡으러 가면 네, 탱크 잡으러 이거 탱크 단양이야. 탱크 단양 탱크 단양 네. 자 벌처 어떡합니까? 탱크가 지키자고 뒤를 칩니까? 근데 뒷공 가는 파일럿들을 막혔거든요. 아, 네. 네. 탱크 나름이겠는데 이러면 박지성 탱크를 너무나도 네. 잘 알다 보니까 대처가 너무나도 자연스럽네요. 아 이거 도끼말 이거 가도로 때리기에요. 이거 탱크 네, 벌처와 드래곤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말 예, 정말 아슬아슬하게 드래곤 잘 지켜야지. 안 그러면은 코스는 어디 가나든 손해보는 싸움을 벌처하고 하지 않습니까? 드래곤은 예,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벌처가 손해봤어요. 예, 예. 그래도 계속 당하고만 있을 박지 선수도 아니죠. 한 가지 변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미네라 멀티를 가져가 커맨드를 딱 지었는데 아, 이 부분은 또 김태경 선수 옵점으로 또 체크가 가능합니다. 김태경도 넥서스 숫자는 맞춰주고요. 네, 지금 떠있는 위치에서는 확인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지금은 아무튼 아, 지금 맞고요. 예. 옥점은 여러 대가 떠있어요. 예. 원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 김태형 선수 여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뭐 병력 생산, 멀티, 다,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겠죠. 전진 배치 할 듯 하다가 병력 다시 백. 계산은 예. 끝났습니다. 딱 봤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이제 박진 선수가 그 타이머 탱커, 뭐 타임 브레이커, 뭐 이런 예, 어떤 이 멋진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예, 뭐, 통하면 좋고, 이기고, 안 통하면 뭐, 그만. 이런 식의 좀 허무한, 허탈한, 예, 어떤 그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 뒷 운영의 어떤 능력치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타임 어택킹을 구사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운영도, 박지 선수,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 상대도 좋고요. 뭐, 충분 박지가 끝나려고 한, 여러 가지로 손해를 먹었다고 한다면, 무리수를 두면서 센터스에 맞춰주셨습니까? 지금 더 빨리 가져갔어요, 세 번째 기준은요. 그렇죠. 예, 박지 선수가 뒷심을 좀 발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그레이드가 뭐, 프로토스보다 상당히 앞서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없고, 예, 지금 상황에서 팩토리 숫자도 게이트웨이 숫자보다 상당히 늦게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정말 쉽지가 않는데요. 벌처 한번 치고 나와서 정말 컨트롤러 승부로 봐야 돼요. 벌처 견제로 이득을 거두기에도 캐논과 캐논라인까지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논까지 완성되고 심시티까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 선수 한번 교전으로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맵도 이제 중앙 지역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되고 프로토스가 캐리어 같은 하이테크 유닛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상 유닛만 가지고도 지금도 이제 회전력에서 토스가 앞선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싸움하기가 꺼려지고 테란이 힘들고 이런 맵이긴 해요. 근데 그 대신 이 맵은 근본 시즌에 사용되는 맵들이 전반적으로 건물을 못 짓는 이런 제한 지역이 되게 많고 특히 이게 중앙 쪽에 입지가 되어 있는데 요 맵은 저 동그란 중앙 있잖아요. 저 안에는 건물이 지워집니다. 예, 그런 면을 아 여기 막 아니야 정중앙이요. 예, 정중앙이에요. 예, 여기 예. 요 지역은 이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역을 일단 박지 선수가 먼저 점령을 하고 그런가 동시에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센터에서 자유롭게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상황에서 벌처 견제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멀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양 선수들도 한동안은 병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요 계속 싸우다가 이제 큰 싸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중턱이면 싸움은 끝났습니다. 도대체 확장 저 어느 정도 김태근 선수의 테크트리도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스캔을 통해서 확인해줬기 때문에 아 내가 공격 타이밍은 정말 나오지 않겠다. 센터를 자리 차지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에 커맨드 하나 더 지어주고 이제 아비터 발업 질러 추가되면서 김태경이 칼을 뽑습니다. 네, 어디?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번 시즌에 새롭게 추가된 맵들은 수비자에게 예, 이득을 네. 어드밴테이지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지금만 해도 앞마당 이후에 추가 멀티 지키기 지금 좋습니까? 저 벌처 빠질 때가 아니에요. 박지수 애쉬비라도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올리기 하지 마세요. 뒤쪽 올렸고요. 저런 걸 올리는 게 더 낫죠. 네, 뒤쪽 올리면 아래쪽 그렇죠. 탱크는 백업이 안 됩니다. 센터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병력도 병력이고 커맨드도 커맨드고 네.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막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추가 명령 찔러 주시면 안 되거든요. 저 찔러놓으면 탱크 어떡합니까? 백업만 뛰는 골리앗과 벌처가 다 죽을 상태예요. 그렇죠. 벌처 마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쭉 밀드립니다. 그래서 김태경의 섬세한 예, 셔틀 컨트롤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고재욱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고재욱으로 변신해가지고 그냥 생산해서 그냥 랠리 포인트 잡아놓고 그냥
막 밀어붙이면 됩니다. 나비사 네, 센터를 먼저 깼고요. 남아있는 병력 강력 한 다음에 여기서 치지만 전대입니다. 아, 근데 진짜 섬세한, 진짜 섬세하거든. 근데 김재현과 도시하고 확실히 근육이 양이 달라서 그런가 달라요, 플레이가요. 정말 네. 다 좋고 좋습니다만. 그렇죠. 김재현서 거의 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병력들 계속 보내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번은 박선수 막아내게 되겠네요. 네. 근데 큰 싸움이 일단 센터 하나를 부족화시켰다는 그 장점으로 얻은 게 있고요. 근데 다시 돌립니다. 그렇죠. 뭐 6시 쪽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커맨드를, 예, 저 미네랄 멀티 옆쪽에다 커맨드를 딱 건설했는데, 바로 파괴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박지 선수 막아내도 막아낸 게 아니죠 지금은요. 네, 다음 경기 이러면 빨리 도재욱이 나올 것 같죠. 도재욱이 안 나오면 안 되죠. 7경기 네. 가야 되는데 이스글 정전. 도재욱 선수 뭐 무표정 했습니다만 마치 아이 뭐 나였으면 저렇게 경력이 끊이지가 않죠. 네, 도재욱이 어차피 네. 여기서 뚫었죠. 네, 뚫었죠. 계속 그 저희가 열어 네. 올려야죠. 아, 도재욱 선수 표정을 네. 아 끝나는 줄 알았네. 근데 여기서 한번 여기서 접어주면서 싸우는 게 또 이렇게 아, 유연하게 싸우는 게 또 김태경이에요. 그렇죠. 정말 김태경도 유리한 상황인데 박지훈 선수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가만히 계속 앉아있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벌어진 상황 더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건 테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비토 활동을 잘 하더라도 네, 테란은 밀리는 상황에서도 이 자리를 너무 많이 봤는데요. 이 자리를 네. 주면 안 되죠 아무튼. 네. 네. 아니 위에 지금 드라군이 싹 녹았어요. 거의 한 분에 넘게 녹았거든요 지금요. 네. 경력적으로 이득을 야금야금 계속해서 테라는 쌓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뒤쪽에 나가다 보면 역전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6시간만에 돌아가면 아 지금 이쪽 지역에 벌처가 없기 네.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한데 빨리 밀어야 돼요. 자 마인 정대방도 만들어 빨리 밀어야 됩니다. 자리를 주면 안 돼. 자리를 주면 안 돼. 네. 자리를 주면 마인도 그래도 재미를 좀 봤고요. 네, 어쨌든 박지수 선수가 정말 이득을 많이 본 전투였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죠? 중계보다 네. 거의 이제 뭐 정리하는 그런 멘트로 나갔었는데 네. 박지수는 잘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서 스캔 돌려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김태경 선수가 그 5시 쪽으로 처음 네, 공세적으로 이제 몰아쳤을 때 그때도 보면 탱크가 무력화되고 탱크가 일찍 잡히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이 토스에 호쾌하게 이제 몰아치는 이 분위기에 저희가 신도 좀 내고 그랬습니다만 예. 네. 병력 대 병력 상황에서 그래서 누가 득점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박진 선수가 병력 대 병력만큼 그것만으로 따지면 이득을 봤어요. 그 싸움도. 네. 예. 그리고 6시까지 한번 수비를 해내게 되면은 예, 이거는 박진 선수가 역전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6시에 수비병력 오는 걸 네. 알고 있거든. 김태경도 들어갑니까? 김태경이 지금까지는 유리했지만 한 가지 지금 변수라고 찾아본다면은 마법 유닛들이 쌓이지 않고 있어요. 아비터가 그렇죠. 한계예요. 아직 한계예요. 예, 그리고 김태경 선수도 물론 그 9시 쪽에 멀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가 이제 멀티에서 앞서 나가고는 있긴 있습니다만 한쪽이 멀티, 그러니까 본진 포함해서 뭐 자원 3개 먹고 있고 한쪽이 2개 먹고 있고 하나 차이지만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4개 대 5개, 6개 대 7개 이렇게 되면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 생각해야죠. 그리고 박지수 선수의 시작 좋습니다. 9시 가져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마인 보너스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림이 지금 김태훈 선수가 좀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벌써 또 난입했죠. 11시 쪽으로 네.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는 뭐 큰 피해는 없는데 저렇게 센터에서 병력들을 계속 잃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 박지수 쪽으로 역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박지수까지 우리 안에 이긴다가 아니라 거의 없던 분위기에서 박지수적으로 조금 더 기구 추가 가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처음에 한번 몰아친 다음에 김태경 선수가 멀티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진짜 그 정말 고재욱 같은 회전은 나오질 않았었죠. 네,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네, 지금 그 병력 한번 더 게이트 한번 게이트에 한번 쭉 돌려준 뭐 이런 상황에서는 김태경이 막힌 곳이 많아요. 네, 예. 병력 직접까지 다 오면 꽤 되거든요. 막 출발한 병력도 있고요. 어디 갑니까? 지난해만 네, 정면입니다. 허리라인을 끊는다는 것이죠. 허리라인 네. 끊고 각계 역할을 시키겠다는 김태경 선수 생각인데 네, 병력급들 계속 오거든요. 아비터 세스 제대로 올렸네요. 홀리 안으로 올려버리면 아비터가 완전 다리죠. 네, 박지수의 병 남아있는 병력들이 진로대 맞네요. 각계 역파 당하는 그림입니다. 참 박지수 선수가 운전했는데요. 네. 참 그 예. 그 이 교전에서 이제 병력적인 이득은 이렇게 조금씩 챙기고 막 이러긴 했는데 특히나 12시 쪽에서 이득 챙겼을 때는 이거 뭐야? 이거 뭐 또 예.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경기를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좀 들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차이가 약간 묻어 있었고요. 네. 그렇죠. 정말 그 12시 교전 그리고 센터에서 마인이 병력들이 조금씩 잡히면서 박지수에게 그림이 가는 걸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 큰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김태경이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허리 라인을 딱 끊고, 그런가 동시에 병력들을 싹 잡아먹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병력들을요. 네, 그리고 8시간 게임을 잡은 줄 말이거든요. 굳이 안쪽까지 들어갈 생각 없었는데 얼려버리고 말았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 도지럼요. 네. 이거 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라 멀티 커맨드까지 이제 파괴시키고 병력 도치 6시 이쪽까지 파괴당하면 이제는 박지수 역전하기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네, 네, 김태경은 그러니까, 부부에서 그 피해가 없었어요. 네, 박지수 선수가 그 특유의 그 타임 어택킹을 실패하고 멀티를 따라가는 시점에서 차이는 꽤 났었고 그 이후로 차이는 점점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김태경 선수가 손 대신 딴 걸로 컨트롤 좀 했었죠. 그런데 네, 박지수 선수가 득점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최초에 벌어졌던 차이를 극복 못하네요. 네, 팀의 스코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LK 대 KT가 1대3으로 좀 뒤집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집중력, 상대가 지지받아지는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집중력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협 요소를 꽤 많이 제거를 했고요. 자, 후속카드 계속 오고 자원줄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막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박지수는 앞마당이 다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일꾼 네. 얼리기는 좀 끝내자는 거거든요. 안정권이기 때문에 네. 네. 어느덧 김태경 선수 세레머니까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진실. 네. 네. 아, 이거는 일단 운동이